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까로나입니다. 네, 저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직업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바로 간식 담당 요리사? 지난번에 제가 만든 해장국 못 먹어서 좀 아쉬웠겠어요. 네, 많이 아쉬웠어요. 짜파게티는 먹었잖아. 맛있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제가 캄보디아 C마트에서 구입한 찹쌀 호떡 믹스로 호떡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호떡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어요. 좋아해요? 저 별로였어요. 왜 그러지? 저 단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저한테는 맛있지 않아요. 네, 여기는 교사실이고요. 5시에 선생님들 나오거든? 호떡을 간식으로 만들어주자고. 진주도 먹고. 그리고 우리가 후라이팬이 없어서 냄비에다 해야 돼. 냄비부터. 후라이팬이 있긴 있는데 인덕션에 맞는 그 후라이팬이 없더라고. 냄비 호떡이네 진짜. 아빠도 해본 지 오래됐으니까 그냥 여기 조리법에 있는 대로 할 건데, 이 안에는 프리믹스, 젠믹스, 그리고 건조 이스트가 들어가 있어. 먼저 따뜻한 물과 이스트를 이렇게 섞으라고 하더라고. 잘 섞어. 분뇨 냄새 나. 다 주걱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루를 잘 묻혀줘야 돼. 그래야지 맛있지요. 좀 어려울걸? 아빠 해줄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쉽지 않지. 손으로 해야 돼, 손으로. 나 할래. 물을 조금 더 넣었어요. 근데 이게 찹쌀 호떡 믹스여서 엄청 찐득찐득하긴 하네.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물기가 들어가게 하고 있어. 아이고, 물을 더 넣으면 안 되는 거였네요. 진주 거는 반죽이 잘 되는데 내 거는 너무 끈적끈적해졌어요. 아니 머피 닭덕처럼 빼게. 진주 거랑 아빠 거 섞어보자. 섞어. 그래. 두 개 섞으니까 적당해졌어. 그치? 와우. 이게 바로 쑥피룸쌤의 아이디어. 쑥피룸쌤이 좋아졌어. 그래, 이렇게 하면 됐었어. 어려워. 네. 붙었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위에도 식용유 발라야 되는 거. 뜨거. 그런가 봐. 여기다가 식용유를 발라야 돼. Đặt lan hai vậy? Đặt hai vậy? Ok. Đi ấp chân vất vẩn. Cho một lấy. Cho một lấy. Lúc bố giờ nắng tên tặng nó không có đau luôn sân hết. À, nó lúc kết? Dạ. Thầy ạ, nó có đau luôn sân hết. Thế này sao? Dạ, chân bên là bố tặng tới sự phát tới gì ạ? Kiến chân này. 좁아서 프라이팬이 없어. 어떻게 된 게 눌러. 아니 괜찮아. 근데 아까보다 좋아졌어. 아까보다 좋아. 좋아. 그래, 그다 띄었다.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한번 호떡 드셔보세요. 저희 가르치는 책에 나오잖아요. 호떡. 진짜 요거 좀 벗겨줘.
어때요? 어, 꿀을 너무 조금 넣었나 보다. 괜찮은데? 한국에서 드셨던 맛이랑 비슷해요? 옆에서 보고 있던 보라, 윈니가 자기들도 해보고 싶대요. 자, 여기. 자. 어때 보여요? 아서파한테? 네. 어, 단 거 안 먹는다고 저러고 있어요. 맛있지, 인주야? 아빠도 좀 줘. 에, 종이 왜 먹어? 내 입맛에는 소스가 너무 적게 들어갔어. 더 달아야 돼. 언니 한 번 더 얘기해 봐, 뭐라고? 맞아. 근데 유튜브 많이 봐서 아나 보다. 호호. 이게 호호 불어서 먹어서 호떡이에요. 아, 추워. 캄보디아에서 땀 나면서 호호호호호. 진주야, 이게 호호후후 불어서 먹어서 호떡이야. 아니야. 왜? 호떡은 중국어야. 진짜? 갑자기. 호떡이 중국어라고? 몰라, 중국어에서 온 거래. 아니야. 호호 불어서 먹어서 호떡이야. 그냥 호랑이 떡이야. 추워. 떠봐, 들어가서 호랑이. 맛있어요. 저 호떡 좋아해요. 그저께 새로 오신 새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금 직장에서만 오셔가지고 힘드실 텐데, 자, 우리가 호떡 했거든요. 호떡 하나 드셔보세요. 진짜 요거 좀 잘라줘, 종이 좀. 아, 한국에 다녀온 적 있었다. 한국에서 호떡 드셔보신 적 있죠? 아니에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처음이에요. 옛날에 저게 순대. 순대? 잘한다. 오, 보라색 잘한다. 놀라는 사람이 많이 먹어야 돼. 잘하지, 진주야. 생각보다 잘해. 아빠보다 잘해. 뭐라고? 아빠보다 잘해. 시집 갈 수 있겠네. 방금 안 먹을. 시집 갈 수 있겠네, 그런다. 윈니 쌤이. 손 뿌리면 띵
직장에서 일 힘드셨죠? 아니요. 안 그래요? 아니 방금 조금 조금? 네. 어제 첫 수업 했는데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괜찮았어요. 네, 다행이다. 너무 듬직해서 제가 걱정할 게 없어요. 호떡 전문가 보라쌤. 생각보다 너무 잘해요. 와, 되게 얇게 만든다. 네, 까니까씨 난 선생님, 호떡 좀 드셔보세요. 네네. 우리 수업 시간에 호떡 가르치는데 직접 먹어본 적 없잖아. 네네. 어. 조심 조심. 계롱 먹는 사람. 하수 나오지 않게. 뭐라고? 감자튀김 같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어, 지금 이거는 난 선생님이 사온 빵인데 되게 특이하네요. 뭐예요? 눈빵. 같이 드세요, 같이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요. 수업 잘 들어가세요. 네.